달마다 새롭게 차오르는 이달의 영화요. 걸음마다 피어나는 즐거움과 바람 속에서 느끼는 짜릿함으로 눈앞에 펼쳐질 신비로운 세계로 달마다 새롭게 달달 영월. 9월 첫째 주 영월 군정뉴스 아나운서 김주연입니다. 지난 1일 청량리역과 동해역 구간의 ITX 마음열차가 첫 운행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남부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 2회 운행합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시행된 ITX 마음열차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9월 1일 개통한 ITX 마음은 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태백선, 영월, 민둥산, 태백을 운행하는 간선형 전기동차 EMU150으로 동해역을 출발해 영월을 지나 청량리역으로 가는 상행열차 1회, 청량리역에서 영월을 지나 동해로 가는 하행열차 1회 운행으로 하루에 왕복 1회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임의 20%를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진행이 되니 영월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이 넘어가던 게 일단은 1시간대로 좁혀졌으니까 그게 좋은 거고요. 또 이 시간대가 우리가 이제 가정주부로서 움직이기가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볼 일을 빨리 보고 오는 시간이 딱 있으니까 너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 것 같고요. 청년들이나 영월의 또 인구 때문에 많이 또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타 지역에서 많이 올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면 어족 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 자원센터에서는 직접 생산하고 품질이 좋은 수산 종자를 무상으로 방류했습니다.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의 관계자, 어업허가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농갱이 종자 5만 마리를 동강둔치 인근에 방류했으며 가마우지대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어족자원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물협회 대표와 한반도 어업계 대표는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뱀장어, 미우기, 동자개, 대농갱이의 치어를 생산하여 방류한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방류한 치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가 주최하는 제4회 영월군 노인회장기 한궁대회가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8월 30일에 개최된 대회는 9개 읍면 분회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응원단, 영월군지회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단체전과 개인전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영월군 체육회가 다양한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스포츠파크 내 볼링장에서 진행된 영월컵 프로볼링 대회는 전국의 프로볼링 선수 35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스포츠파크 테니스장에서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ITF 영월국제 여자 테니스 투어 대회가 열려 선수와 임원진 120여 명이 영월을 방문했습니다. 2023년 창농귀농 고향사랑박람회에 영월군이 귀농귀촌 홍보를 위해 참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AT농산물센터에서 진행된 박람회에는 지자체, 유관기관, 귀농귀촌 관련기관 등이 참가했습니다. 영월군 홍보부스에서는 귀농귀촌 정책, 청년지원, 고향사랑기부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전시했습니다. 영월군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에게 영월군을 알렸습니다. 한편 영월군은 최근 5년 동안 귀농귀촌인이 연평균 1,400여 명 이상 유입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귀농귀촌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일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3건 중 이번 도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사례는 여성가족과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365일 24시간 안심 보육입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요가 있는 만큼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영월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 청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청년 창업가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마케팅, 홍보, 플랫폼 구축 등 각종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가 또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을 한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월군 관내 주소지를 두거나 타지 청년이라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로 영월군의 주소 이전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에서 12월까지 모집합니다.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라이브 커머스, 제품 사진 촬영, 사업 홍보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영월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